우즈베키스탄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우리 연수군은 이 대한민국 중에서 이 외국인, 특히 이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이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우리는 접근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거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더 많이 알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그냥 행정에만 멀 것이 아니라 도시 경영이라는 그런 그 큰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는 이미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저희가 방문하게 됐고 또 그런 쪽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특히 이번 페르가나 씨와 이제 뭐 교류 의향을 체결하셨잖아요. 네, 네. 그 연수구와 좀 어떤 부분에서 교류가 좀 세계적으로 가장 그 젊은 인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 이곳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에 1년에 100만씩 늘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인력 시장을 이제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양 도시가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양 도시의 시민들, 구민들의 이야기, 생각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민간 교류가 더 확실히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일 좀 있으신가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그 학생들, 그 대학생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봤습니다. 이분들 좋은 쪽으로 다 한국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먼저 다가오고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이런 준비를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과의 또 다른 교류를 저는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건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터 8기 오셔가지고 예. 뭐 중국, 베트남, 그리고 몽골, 아무튼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제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방문하시면서 교류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해외로 이렇게 많이 교류를 검토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네, 외부에서 우리 연수구를 국제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국제도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5개 나라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우리 연수구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연수구다운 바깥으로의 진출, 수세적으로 우리가 오신 분만 맞을 것이에요. 우리도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몽골 같은 경우는 뭐 민선 6기서부터 이어져 오던 거고, 이제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곳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푸꾸옥 입니다. 푸꾸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는 도시 아닙니까? 푸꾸옥과 선제적으로 저희가 도시 교류를 맺었고, 이제 이 범아시아권뿐만이 아니라 11월 12일이면은 하와이와도 교류를 하기로 지금 협약 일정까지 거의 조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우리 연수가 있게 하겠습니다.